언니들, 연우입니다. 덥기도 덥고 비도 많이 오는 여름에 신발은 뭘 신을지, 옷은 어떻게 입을지 고민 정말 많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신발이랑 어울리는 데일리룩 착장과 함께 우리 우연이들을 위한 이벤트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꼭 봐주세요. 오늘은요, 솔트앤초콜릿 브랜드와 함께 하는데요, 신발 브랜드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성비 미니멀 옷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착장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요, 여름에 청량미 하면 바로 생각이 나는 흰티에 청바지 코디를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기본 핏 맛집답게 지금 반팔티부터 핏이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이 티셔츠는 딱 처음 입어보자마자 와, 이거는 실패가 할 수 없는 정말 핏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핏 예쁜 기본 티 정말 잘 찾는 거 아시죠? 이것도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슬림하게 몸에 착 달라붙는 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티셔츠 보면은 굉장히 원단이 탄탄하거든요. 예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요, 진짜 이건 누가 입어도 핏이 예쁠 수밖에 없는 옷입니다. 바지랑 입었을 때 떨어지는 기장감도 예쁜데요, 지금 티 퀄리티 보면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한번 빤다고 못 입는 그런 티가 아니라 정말 두고두고 꽤 예쁘게 핏 유지하면서 입을 수 있는 티셔츠고요. 제가 여기다가 같이 매치한 요 데님, 스트레이트 핏에다가 세미 와이드 핏이라 군살은 군살대로 쫙 가려주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핏인데요, 키장려 157 기준으로 했을 때 길이감이 살짝 길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요즘에 살짝 이 정도의 여유 있는 핏은 오히려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Y존이랑 엉덩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부각 하나 없이 되게 세련되게 빠지는 핏이에요. 지금 컬러감도 보면은 진한 그런 딥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티랑 매치했을 때 청량미가 가득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핏 맛집인 거를 제가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정말 만족하는 데님이고, 제가 여기다가 슬링백 같이 코디를 했는데요, 흰티랑 청바지 조합이 좀 편한 조합이라 좀 편한 신발을 코디할까 하다가 요즘에 좀 이런 슬링백이 되게 예뻐 보여서 한번 신어봤는데 그냥 코디가 이렇게 그냥 자라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너무 제 스타일의 그런 구두인데요, 솔트앤초콜릿 보면은 소재가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이 에나멜 소재에 좀 딱딱해 보이기도 한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신었을 때 아프기도 하고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요, 자극 같은 것도 없고,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이 신발의 쿠션감 느껴지시나요? 발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발바닥이 오래 신어도 이 정도면 좀 무리 없이 신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쿠션감이라 뭐 이런 약간 뾰족 단단해 보이는 슬링백도 편하게 신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디, 여름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이런 시원해 보이는 색감의 스트라이프 셔츠 코디인데요, 이 코디 진짜 특히나 비 오는 날 입고 싶어지는 그런 코디입니다. 먼저 이 셔츠부터 보여드리면, 이 셔츠 진짜 물건인 게 여러분 구김이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막 쥐어짜도 있죠? 금방 이 탄력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리고 핏 자체가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루즈한 핏의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툭 걸쳤을 때도 떨어지는 이 캐주얼한 분위기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름 되면 확실히 스트라이프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가까이서 보면 이거 패턴이 은근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난다. 진짜 만족하는 셔츠인데 제가 여기다가 반바지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밝은 컬러의 반바지를 매치를 했습니다. 이 제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벨트랑 같이 세트인 제품인데요, 앞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뒤에는 뒷밴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배를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고 이렇게 배가 조이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핀턱 같은 게 되게 멋스럽게 툭툭 들어간 제품이라서요, 이 바지 딱 실루엣만 봐도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실루엣이에요. 바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미니멀한 군더더기 없는 비주얼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정말 휘뚤마뚤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코디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이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 오는 날 신을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인부츠 코디예요.
색감 보면 약간 채도 떨어지는 그런 크림 컬러라 차분한 느낌으로 신기도 괜찮은데 사실 이런 숏 기장의 레인부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리가 좀 두꺼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발목을 보면요, 이 발목이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여유롭게 이렇게 좀 널널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되게 캐주얼해가지고 웬만한 코디에는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밴딩으로 보이는 부분도 가까이서 보면은 물 흡수 안 되는 소재여서 비 올 때 신기 정말 좋은 그런 부츠입니다. 비 오는 날이 오히려 기다려진다. 그리고 세 번째 코디는 갑자기 이런 샤랄라 코디인데요, 여러분. 뭔가 여름에는 꼭 이런 플로어 패턴의 원피스를 입고 싶더라고요. 특히 놀러 갈 때나 페스티벌 갈 때는 이런 옷이 또 하나 있으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일단 나시 제품이 있었는데 저는 팔뚝을 살짝 커버해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솜에 달려있는 버전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지금 이 밴딩 엄청나게 잘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밴딩도 있고 약간 여기서 잡아주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해 보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친구는 부해 보인다기보다 그냥 어깨라인 딱 예쁘게 가려줄 것만 딱 가려주는 느낌? 소매도 약간 잡아주기는 해요. 패턴 봤을 때 과하지 않고 되게 잔잔바리 플라워 패턴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파리 포인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장감 봤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미디 기장이기 때문에 미니 기장이기 때문에 이거 바지랑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뚝은 정말 특히나 여기 안 예쁜 군살만 싹 잡아주는 핏. 내려입을 수도 있고 올려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레인부츠 코디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꾸꾸 포인트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픈 스퀘어 토에 샌들 한번 같이 코디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제품도 보면은 지금 인솔 이렇게 푹신푹신한 쿠션감 보이시죠? 발바닥 아주 편안하고요. 굽도 보면은 안정감 있는 이렇게 두께감 있는 구두여가지고 이것도 데일리로 신기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발볼러라 가끔씩 이런 샌들 잘못 고르면 여기에 발볼 껴서 너무 아픈 거 알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여기가 좀 넓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데일리로 신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예뻐서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 여러분, 여름에 화사한 핑크 셔츠 룩이 또 빠지면 섭한데 제가 지금 입은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스트라이프 셔츠에 비해서 조금 더 빠스락빠스락 거리기도 하고 여기 넥라인 각이 조금 더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클로징해서 입으면 좀 베이직한 그런 핏이 연출이 되길래 저는 좀 오픈해서 입는 게 더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시탑 위에다가 이거 툭 걸쳐졌을 때 떨어진 느낌이 너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핑크 셔츠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도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포켓도 있고 커프스가 접어입기에도 좀 세련되게 나온 그런 넓이여가지고 또 이 더운 여름에는 살짝 접어서 이렇게 팔목 보이는 연출해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철 바스락 기본 셔츠로 갖고 입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아까 같이 입었던 이 팬츠 그대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신발은 이 제품 같이 코디를 했는데 제가 블랙 컬러랑 진짜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름이기도 하니까 이런 화이트 블랙 조합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친구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여러분. 특히 키장녀분들 이런 통급 트렌드 너무나 반갑죠. 근데 이 통급이 너무 무겁고 너무 단단하면 사실 손이 잘 안 가는 편인데 근데 이 친구 무게감이 살짝은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닥 지금 쿠션감 보이시나요? 요거 딱 신자마자 오, 발 편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키장녀들 여름 데일리 통급 슈즈로 당연히 신기 좋습니다. 그냥 일반 스트랩과 좀 다르게 여기 보면 좀 둥글둥글 통통하잖아요. 요게 또 은근 귀엽고 포인트도 되길래 요거 약간 제 스타일입니다. 요거 여름에 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코디인데요. 여름에 너무 시원해 보일 수밖에 없는 반팔 셔츠 코디를 준비했는데 아니 여러분, 솔트앤초콜릿 대박인 게 셔츠 맛집인 것 같아요. 이 반팔 셔츠 완전 완넷인 게 여러분, 얘도요 구김이 잘 안 가요. 일단 재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스판기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스판도 가는데 구김이 진짜 잘 안 가는 소재라 와, 이게 은근 되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리고 입었을 때
보면은 살짝 라인감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여유로운 실루엣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세련된 핏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반바지랑 코디 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핏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셔츠만큼은 핏이 예쁘면 옷 하나로 분위기가 딱 바뀌는데 딱 그런 제품이고요. 제일 좋은 건 구김이 워낙 안 가다 보니까 제가 여름에 반팔 셔츠 입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스팀할 때마다 정말 귀찮았거든요. 이 점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바지 베이지 컬러로 같이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 베이지 색감 자체가 유행 안 타고 입을 수 있는 그런 담백한 컬러더라고요. 사실 이 셔츠에다가 흰 바지 하는 것도 예쁠 것 같긴 한데 가끔씩은 살짝 이렇게 컬러감 줘서 은은하게 코디하는 것도 괜찮다. 제가 여기다 여러분 피셔맨 샌들 같이 코디를 했는데 이제 피셔맨 하면은 여름에 거의 필수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셔맨은요 이렇게 딱 발에 넣자마자 아 이거 진짜 편한 신발이다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 아래가 단단하지 않은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되게 미니멀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이 무게감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가볍습니다. 완전 편안한 신발이고 지금 아래 보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있거든요. 여름에 비 오는 날에도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 스트랩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워낙에 군더더기 없는 비주얼이라 그런지 코디도 안 타고 다양하게 잘 어울리는 피셔맨 샌들이라 혹시 올여름 피셔맨 고민하셨다면 저는 이 친구 진짜 격하게 추천합니다. 이 가볍고 부드럽고 요 몰드 봐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피셔맨 무거운 거는 데일리로 신기 좀 부담스러운데 딱이 낫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착장 보여드렸고요. 정말 베이직하지만 핏으로 승부 보는 기본템 맛집 솔트앤초콜릿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름맞이 해가지고 샌들 진짜 많이 둘러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착하감 편하고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공홈 꼭 한번 둘러보시고요. 또 브랜드에서 준비해준 우리 우연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더보기란에 꼭 적어둘 테니까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